안녕하세요. 오늘은 용티스 따라잡기 자전거 편입니다. 2021년 수시 동덕여대 소재로 자전거가 나왔었는데요. 구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스케치가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색 수업을 하기 전에 스케치 수업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노랑, 베이지, 파랑, 검정 순으로 칠할 건데 처음에는 그라데이션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칸 채우듯이 면을 먼저 채워주세요. 그리고 파랑, 검정색 부분에서 충분한 어둠이 나올 거니까 이 노랑이나 베이지에서 선명한 어둠 표현은 굳이 안 할 거예요. 체인 부분이 실제로는 구조가 복잡한데 지금은 이렇게 작게 부속으로 그려졌으니까 입체적인 이미지보다는 평면적인 2D 이미지 생각하면서 두 단계 정도 톤으로만 최대한 쉽게 칠해 볼게요. 이렇게 칸도 나눠주고 칸이 나눠졌으면 그 사이마다 점도 찍어주고 이 정도만 표현해도 체인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전달이 돼요. 자전거는 형태가 얇아서 입체감이나 묘사보다는 실루엣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면칠을 잘해야 하니까 스케치 라인에 맞춰서 최대한 정교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얇고 길쭉한 모양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찍는 것보다 남기면서 칠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기 때문에 레터링 자리랑 하이라이트 부분은 조금씩 남길게요. 프레임이 원기둥이니까 입체감을 위한 어두운 톤도 칠해줘야 되는데 형태가 얇아서 그라데이션을 너무 여러 단계로 표현 안 해도 괜찮거든요. 빛 받은 곳이랑 못 받은 곳 이 정도만 구분한다는 생각으로 칠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프레임 중간에 레터링을 그릴 건데 퀄리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경이 어둡고 글씨가 밝은 레터링인데 지금처럼 글씨가 굵고 규칙적일 때는 배경 밀어놓고 밝은색 올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처럼 남기면서 칠하는 게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더 유리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남기면서 칠해줄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검은색으로 그릴 건데 역시 형태의 안쪽보다는 바깥쪽의 실루엣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일단 바로 포스터 컬러를 쓰진 않을 거고 수채화 물감에도 검은색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써도 포스터보다는 연하니까 수채화 검정으로 칠해주세요. 검정색은 한번 삐져나가면 수정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색 칠할 때보다는 집중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둠이 강하게 잡히는 곳들은 포스터 컬러를 쓸 건데 포스터를 쓸 때는 물을 많이 섞지 마시고 최대한 선명하게 칠해주세요. 자전거의 바퀴살처럼 아주 얇은 형태는 붓끝으로 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금만 힘 조절 잘못해도 쉽게 두꺼워지거든요. 이런 거 칠할 때는 손도 최대한 약하게 쉬는 게 좋고 만약에 잘 안 되면 그냥 숨을 쉬지 마세요.
제가 아까 레터링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런 얇은 글씨들은 펜으로 그리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흰색 펜으로 그려봅니다. 타이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묘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무광 재질이라서 흰색 말고 회색 계열 색연필로 묘사를 할게요. 이런 부분은 흰색 펜으로 이렇게 외곽에 변화를 넣었더니 타이어의 울퉁불퉁한 표현이 더 잘 느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좀 타이어 같죠? 뒤쪽도 똑같이. 마지막으로 마카랑 색연필로 바닥 그림자를 그릴 건데 바닥 그림자가 그리기는 쉽지만 그렸을 때 확실히 더 잘 그려 보이고 이게 아주 가성비가 좋은 표현이에요. 채색 속도 끝이 났는데 배운 거 세 가지 요약해보면 1번 자전거 표현은 실루엣이 중요하다. 2번 얇은 표현은 펜으로 그리는 것도 좋다. 3번 레터링 표현은 최대한 정교하게 하자.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끝!